설시대주님이 인간의 인간의 환란도 있지만서도 고집이 무지하게 세. 누구한테 지지 않아. 소신. 어? 유관순 같아. 이거 아니면 나는 내가 아닌 건 길을 아니면 내가 정도를 안 본다라는 거야. 어,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살았어. 누구한테 지지 않았다. 내가 고생도 참 많이 했고, 혼자서 울지 않는 남자를 울지 않는다고 하지면서도 나면서 눈물도 참 많이 내가 삼키고 살았고, 부모의 내가 복이 있어서 부모의 복을 보겠어.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내가 정말 호련단신으로 이날이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인생이 참 부질이 없다고 느끼는구나. 어?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이 집안에 혹시 부리던 할머니 있단 말 못 들어봤어?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안 계세요. 친가 외가 그런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딴 데서 못 들어봤어? 할머니 있던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무속인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저는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집에 직성이 내가 부리던 할머니가 있고 본인도 신의 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내가 이게 잘 가다가도 엎어져. 그리고 그,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상에서 딱 닦는 공력이 인간 복으로는요, 되게 열심히 해요. 어, 맞아.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려 노력은 하죠. 어, 그러니까 되게 노력성이고 준비가 철두철미하고 남들이 8시라면 난 8시부터 움직여야 되고 한 7시부터 하자 미리 스탠바이 탁 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조상의 복이 없다 보니까 빌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가 문제냐면은 가다 계속 내가 엎어진 형국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되게 자포자기 심정에 솔직하게 얘기했어. 뭐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지. 어, 그럼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마흔이 다가오고 이제 이제 내년에 또 마흔 하나가 다가오잖아. 근데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뭔가를 해결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우울증 와 있어요. 대준님. 대준님 그리고 지금 혼자세요? 아 결혼했냐는 말씀이신 거? 아니 미혼. 그지.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혼자인 걸로 나와. 왜냐면은 사주가 남자니 여자가 더 여자니 남자가 돼야 돼서 본인이 누구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사람 보는 게 되게 까다로워. 어? 어? 인정해. 어, 남자 아니야, 여자 아니 남자. 중성의 성향도 보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걸 타고 나서 내가 그리고 되게 까다롭고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아, 그것도 맞아요. 어, 그래서 그냥 화가 나면은 이 주체를 못하고 화병이 되게 많아요. 근데 표를 표현하진 않거든요. 근데 나는 알지. 네, 표현 안 하고 그냥. 어,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사람이 근데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고 맞아요. 되게 화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가슴을 만지면 되게 딱딱할 것 같아. 속에 화병이 되게 많고 욱하는 성질이 되게 많거든. 근데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혼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형국이. 그리고 올해는 우리 대준님이 이동수가 조금 있어요. 올해라는 건 이제 22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해운년에 이제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제 내년 해운년 이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변동을 해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은 사신 지가 얼마 되셨어? 지금 하는 집은 굉장히 오래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살았어. 거기 살았어? 있는 집검이 터전 자체가 기운이 그냥 아주 좋은 집안의 터의 기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주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사주는 내가 되게 노력을 하면 잘 되는데 나는 신점을 보는 사람이잖아. 그 신점을 집 터에 내가 문제가 조금 발동이 됐고 집을 조금 이동하는 게 조금 좋고 그리고 집이 당장 이동이 힘들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술 있죠. 틀. 검정 숯 같은 거. 또 털을 눌러주는 그런 정화해주는 거 있죠? 아~ 그런 거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좀 있는 자리를 뭐 자는 방향을 좀 바꿔보든지 그런 게 조금 좀 자는 점이 좀 편치는 않아. 좀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이동을 조금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고 내년에 내가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좀 변화를 좀 주려고 그런 운이 3살부터 조금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거는 3살 때부터 움직이셔가지고 해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원래 본인은 밖으로 많이 당기는 일을 하고 먹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운은 내년 3살부터 운이 있어 이동해 도 괜찮고 금전의 대운은 44살에. 어, 44살이요? 어. 지금은 돈의 운을 내가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오고 안 보여요.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일밖에 없어요. 물거품이야. 그러니까 내가 허망하다고. 계속 그런 일밖에 없어요. 허망하다고. 모래성 같아.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어디 뭐 근처에 있는 절이든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뭐 꼭 구슬하라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좀 내가 좀 초라도 좀 밝히고 좀 가서 좀 인사라도 좀 드리면 괜찮은데 본인이 좀
꿈 내가 봤을 때 이런 말을 좀 그래 내가 나온대로 얘기할게 네. 내가 신이야 나만 믿어 아니 근데 믿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믿어야 돼 노력하는 건 소용이 없어 믿어야 되는 거야 뭐 부처가 됐든 예수가 됐든 어? 뭐 산신령님이 됐든 아니면 뭐 알라신이 됐든 뭐를 좀 내가 믿어 그 믿음의 신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혼자만 가려다 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불륜한 한 명 분명히 이 집이 있다고 못 들어본 사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신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내가 왼몸일신 건강 상태가 항상 내가 몸이 골골 백년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위에 계양이나 어? 기관지 있죠 어, 맞아. 항상 조심하게 생각해 투하 잘 안 돼 위하고 천식, 목하고 이비인후과 이쪽 계통으로는 항상 내가 몸에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골골은 된다. 근데 뭐 당장 보면 내가 칼을 대거나 당장 수술자로 수술을 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잘 버티면 괜찮고 오늘 내년 3월달에 있으니까 3월달 돼서 조금 이동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가 좀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없어요? 있는 자리라서 직장을 말씀하세요? 네. 직장이요? 그러니까 저만 힘들게 하진 않는데 다 힘든 사람, 힘들게 하는 그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쵸? 나가셨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왜냐면은 뭐가 하나가 있어서 내가 조금 올해 좀 이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 복잡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떠나볼까 어쩌고 마음도 내가 보기엔 있었고 올해 5년에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뭐 해볼까 했는데 내년 3월달에 나한테 조금 기인이 좀 앞장서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그런 운이 들어서거든? 3, 4월달에? 네. 그때 이동하거나 새롭게 뭔가 시작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잠깐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대주님은 그 다 좋은데 돈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춤을 춰. 그게 뭐예요? 춤을 춘다. 날라다닌다고. 막 돈을 타는 얘기? 아니 못 번다. 돈이 막 춤을 춘다. 날라다닌다. 아 돈이? 날라다니면 어떻게 돈이 모여야 되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네. 금이나 네. 뭐 조그만 돈이라도 뭐 금 한 뭐 금 한 돈짜리라도 네. 금이나 아니면 뭐 당장 뭐 돈이 있어서 뭐 집 문서 잡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묶어두는 걸 갖고 있으면 훨씬 그게 나한테 재물에 좋은 기운을 주고 또 아. 금을 갖고 있어. 금 이런 거 있죠. 네. 뭐 금 반지도 아니면 네. 금으로 이런 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나한테 그 기운이 되게 좋은 기운으로 다가와.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거나 좀 성격이 남들한테 보이게 뭐 화려한 거 보이는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목걸이를 차고 있느라든지 아, 아니면은 집에 잘 때라도 내가 차고 있느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한테 금으로서 재물의 기운을 바꿔주면 아. 훨씬 더 돈이나 이런 게 잘 모이는 사람이야. 그럼 저축? 보다는 그 금이 좋고 저는 그럼 재테크는 안 맞나요? 뭐 주식, 펀드 이런 거 안 맞나요? 안 날려봤어? 아예 날릴 것 같아서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왜냐면은 네. 성격이 팔딱팔딱 거려. 네. 그거 보고 있으면은 얘를 조금 더 떨어질 때도 당장 맞아요. 그러면 미쳐 죽는 거 내 성격이.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되고 네. 조금 저 대준님 같은 경우에 그냥 좀 뒀다가 혼인할 마음은 없지. 아니 근데 애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왜 예비형 내가 나왔는데 예비형 무슨 마누라는 마누라도 아니고 애가 있으면 좋겠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애가 있어서 혼자야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저는 혼자 살아야돼요 죽을 때까지? 사주가 네. 이게 누구랑 같이 못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부부가 살아도 주말 부부가 됐든 저 그거 좋아해요 저 그거는 괜찮나요?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그런 여자가 어떻게 나 주말 부부면 궁계 구할 수 없잖아 주말 부부면 구하다 보면 아니 직업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직종이 부르면 하는 거죠 성격이 네. 되게 여성스러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저게 꼬라지가 나면 내가 못 참고 되게 힘들어해 그건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조금 내가 문제가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성격 자체가 누구랑 사는 거 자체가 힘들어 저 엄마가 그런 성격이에요 사실 엄마가 성격이 되게 별나 겉으로 보기 차분해 보이는데 엄청 성격이 네. 그게 막 되게 까다로워서 딱 보고 싶으면 내가 보지 말아야 돼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부분 가끔씩 보면서 그리워해야 그래도 뭐라 챙겨주고 싶고 아,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정말 결혼 운이 들어오면 정말 할 거야? 하고 싶죠 할 수 있으면 마흔이었어 마흔이었어 들어오긴 하네요 딱 한 번 딱 한 번 들어요? 와. 그전에도 뭐 왜 없었겠어요 내가 놓친 거죠 그렇죠 다가오는 연애도 있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내가 놓친 거지. 머리를 둔 거죠. 사는 건 열심히 살아, 바지런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 꼴을 잘 못 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애 놓고, 이제 자식, 자존심 생기고 그러면서는 서서히 애 키우는 맛에 또 그런 것도 안 보여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그런, 그리고 첫째는 성격이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얘가 어떤 마음 먹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 그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럼 돈,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돈에 대한 운이 44, 네. 그리고 결혼 운이 46. 근데 시기적으로는 맞네요, 희한하게. 돈이 있어야 여자가 생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운은 괜찮을 것 같아. 아... 궁금한 거 있어? 네, 저 사실은 이제 오기 전에 희한하게도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이 이제 이동운이 있다고 새로운 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사실은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계약직이긴 한데 네. 올해까지만 딱 12월까지만 그죠?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지금 삼성동에 있어요. 뭐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코엑스에 있고 뭐 약간 뭐 민원 전화도 받고 뭐 안내도 하고 지금 전화 받는 일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코엑스 또 이게 뭐 직장이 언제 들어오겠냐 이거야? 그, 제가 여기 인연이 지금 끝인 건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도 가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고 한번 끊길 것 같아. 잠깐 한 달 정도 끊겨요. 끊겨요. 어. 끊긴다는 말씀은 새로운 직장으로 내가 다시 간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여기하고는 인연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냐면은 네. 대주님 네. 그 뭐라 그럴까 이 평판 자체가 네. 그렇게 뭐 나를 끌어줄 만한 사람이 내가 보기엔 여기서 없어요. 여기 없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 누가 끌어주거나 말을 한마디라도 저기 뭐야 이 사람 좀 이번에 한번 더 쓰게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 막 이 사람 입김이잖아. 네. 입김 자체가 없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 익은 일이라서 뭐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꼭 가고 싶으면 내가 저리 가서 초라도 한 자루 키고 네. 내가 좀 빌으라고. 빌면 빌는 공덕이 있어서 괜찮은데 안 빌면 네, 안 빌면 공덕이 없으면 절대 내가 보기에 안 불리다. 이 할머니가 있어. 내가 딱 봤는데 할머니가 따라 들어와. 그래서 그 할머니만 잘만 위해줘도 괜찮으니까 내가 구슬이라면 당장 뭐 뭘 하는 이런 말은 아니야. 뭐 받자고 들어선 건 아니고 좀 내가 공덕 조금 드리고 나면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운만 조금 트고 가자. 그러면 분명히 또 좋은 자리에 또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또 생겨. 불안하잖아. 모래성이야. 불안은 항상 있어요. 어? 허시대주야. 모래성이야, 모래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아무리 가진 노력을 해서 어떤 회사 갔어요. 정말 막 정말 좀 이렇게 적응할만 하면은 뭔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둔 일이 생기고 그치. 돈 모아지면은 응. 이제 아 이거 좀 악세까지 줘야지 그러면은 꼭 돈 쓸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우울증이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내가 처음 얘기했잖아. 인행 할 날이면 구설이 많아 원래 사주가. 제가요 그 또 궁금한 게 아까 그 집 얘기도 말씀하셨지만은 집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네. 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저 같이 못 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이 나이에 같이 살려니 너무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또 부모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본인 봐도 그럴 것 같아. 네, 보통들이 아니세요. 정말 두 분 다. 그래서 저 언제쯤 나가서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가 보기 2, 3년 있어야 돼요. 아 2, 3년도 기다려야 돼요? 응. 아 징하다. 자연스럽게 떨어질 일이 생겨요. 좀 직장이 좀 멀리 가거나 네. 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거리가 좀 떨어져 생기니까 2, 3년 정도만 잘 버티고 그리고 저기 뭐야 허시대주님은 오는 44부터 어쨌든 돈 운이 좀 그때부터 돈이 좀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결혼은 46, 47 정도에 네. 혼인해서 살면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여기 있는 자리에서만 내가 이제 지금 요약을 하자면 있는 자리에서 12월 나가고 한 달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디가 좀 자리 바뀔 일이 생겨요. 네. 잠깐 어디 들어갈 직장이 잠깐 생겨 한 달, 두 달짜리 생기고 30월 때 누가 연락해도 귀인이 앞장서서 나한테 직장들을 줄 거야. 네. 변동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꾸 우리 허실이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운을 그렇게 잡아. 그러면은 뭐 인생 단계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면서 좀 내가 돈도 생기고 뭐 어떻게 내가 금이나 이런 뭐 모이면 돈이 조금 그때부터 내가 앉을 그런 돈의 케이스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절에 가서 좀 초도 키우고 기도도 하고 어디 뭐 도선사를 가든 어디 삼성동에 뭐 조계사를 가든 봉은사도 가거든요. 거기서 좋아 강화도 봉은사? 아니 도문사 아니라 그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요. 그래서 거기서 좋으니까 거기도 가서 초를 키고 조금 가서 좀 절도 하고 여기서 등도 좀 밝히면 그러면 좋아지니까 좀 공덕 좀 드리면은 조상에서 따라 좀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가시면 괜찮아요?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저한테 혹시 맞는 직업 어떤 진로 같은 게 있나요? 본인은 원래는 저기 뭐야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 영업은 아니더라도 뭐 쉽게 해서 밖에서 뭐 차를 몬다라든지 아니면 원래 사진 작가 있죠.
좀 공부를 했었더라면은 사진 작가나 아니면 뭔가 좀 이게 포토그래피나 약간 화가 같은 약간 섬세한 걸 했으면 괜찮았거든. 밖으로 자유 공방이 댕기면서. 근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직업을 모르래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야. 그렇죠. 좋아 사는 직업이야. 사람들 거기다 그렇긴 하지만 너 원래 그런 계통을 갖췄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 너무 때는 늦으리. 그죠? 그 상담 쪽은 안 맞나요? 심리 상담 이런 쪽. 상담을 하면 내가 더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남의 얘기 다 듣고 앉아있는 게. 아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심리 상담 무당이랑 똑같은데 이게 들어주는 게 장난이 아니야. 뭐 그 사람들이야 나는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내가 습득을 해야 되잖아. 네. 내가 말하는 거를. 근데 그게 성격이 푸근한 성격이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안타깝다. 그게 너무 힘들어 못 견뎌 하는 거야.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